우리는 반드시 1등 한다. 중앙고 화이팅! 1학년 학생들과 1년차 교사가 만났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중앙고등학교의 옆자리 팀. 2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탐방권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탐방 주제는 게임 캐릭터 제작. 이번엔 옆자리 친구들과 함께 VR 게임과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P기업을 찾아 캐릭터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까요? 앞자리도 아닌! 옆자리도 아닌! 옆자리! 화이팅! 다양한 컬러가 돋보이는 감각적인 모습. 이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안. 우리 옆자리 팀은 어디에 있나. 오호, 카메라 앞이라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그렇죠. 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고농대에서 전도로 이동하니까 물이 또 이동을 해가지고 이 삼투 현상과 확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뭔가 좀 조금 크게 될래 해라 믿었어요. 근데 역시 다를까 두드림? 방송 프로그램 출연. 선생 너무 감동적이에요. 좀 멋있죠. 저는 관심 분야가 이렇게 특정돼 있지 않은데 얘는 자기의 관심 분야를 살려서 뭐 두드림 나가서 상도 받고 뭐 국내 어디 서울?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좀 부럽죠? 삶이나 경험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진로에도 방향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친구들과 같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옆자리 팀의 든든한 리더. 모르는 것 빼곤 다 안다는 팀의 브레인 안정환. 제주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전공별로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귀여운 캐릭터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이곳은 애니메이션 동아리입니다. 아니 망하지 않았어. 언제야 포기하신 것 같아. 애가 너무 긴장해서 뭐냐 평소처럼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제 친구 언제는 잘 그린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랑 게임할 때 캐릭터 갖고 있는 스토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꿈도 그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캐릭터 제작을 배우고 싶은 불꽃 열정의 소유자. 옆자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 강원재. 옆자리 팀 세 친구가 다 모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니들 만나자마자 또 게임이야? 아이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며 노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 캐릭터가 노래가 또 효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게임 음악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부 다 배우고 싶고 어떻게 넣어지는가와 어느 상황에 맞는 음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게임 음악가를 꿈꾸는 팀의 마스코트 김중권. 아직 1학년 학생들이지만 꿈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 탐방을 떠나기 전 함께 모여 탐방하게 될 기업에 대해 미리 공부해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VR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네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그런 기업을 탐방해서 본인들의 꿈과 미래 진로를 다시 한번 재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 보기를 바라봅니다. 제 꿈은 게임 음악가입니다. 제 꿈은 스토리 애니메이터입니다. 제 꿈은 이펙트 디자이너입니다. 옆자리 팀의 꿈을 향한 두드림 이제 시작됩니다. 앞자리도 아닌 뒷자리도 아닌 옆자리 화이팅! 게임 관련 업을 꿈꾸는 아이들. 학생들이 탐방하게 될 곳은 과연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페이나이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 이게 뭔가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도 여기에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으로 들어오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여기가 VR. 네, 맞아요. 맞아요. VR을 이제 직접 제작하고 네. 개발하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계들도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팀이라고 여기서부터는 페이나이의 이제 전반적인 사업 관리 쪽 사업 프로젝트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제 자리는 저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층. 네. 이시고요. 2층에는 또 다른 팀이 있어요. 그래서 2층 올라가셔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강아지들 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 본부 지금 주간 업무 보고 이제 회의 중이셨는데 잠깐 네. 들어가셔서 인사 잠깐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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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앞으로 일주일간 저희 회사에서 직업 체험을 같이 할 친구들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아지들이 너무 많죠? 반겨주는 것 같아. 아, 니네들이 이번에 새로운 신입들이냐?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 네가 그래도 잘해라. 대답들을 안 해. 게임 기획자를 스토리 애니메이터를 끄고 있는 강원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고 문화콘텐츠과고 게임 이펙트 디자이너를 꿈꾸는 안정환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음악가를 꿈꾸는 김중건이라고 합니다. 우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회사가 딱 사무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직원분들 다 같이 가족처럼 화기애애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박수! 같이 OT하고 오후서부터는 애니메이션 사업본부와 함께 직접 업무를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기대에 찬 표정들이 맞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베트남 평면적인 2D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입체적인 3D를 즐기는 시대. 학생들이 찾아온 이곳은 3D 애니메이션과 VR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인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오리엔테이션. 3D 캐릭터를 만들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VR 게임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다룬다니 이야, 그야말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하, 설명 듣는 학생들의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100일의 휴일이 지어진다는 거는 이게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100일을 딱 듣는 순간 와, 이게 기업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해봐야겠지만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취업하고 싶네요. 바로 회사를 보니까 위에로 더 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 직원분들도 착하시고 지금 친절도 많고 배려도 많아 보여서 좋았어요. 아, 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 같은 높이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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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좀 교육 시작인데 저는 여기 이 회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박주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제작은 아니고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기획 쪽을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만든 3D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오, 춤추는 모습이 사람과 아주 흡사하죠.
3D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들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막 저렇게 하는 행동을 네. 저렇게 모션화 시킨 거죠. 아, 네. 사람이 들어가서 네, 여기 이렇게 센서 같은 거 달면은 여러분도 아마 내일 가서 한번 입어볼 거예요. 그 쫄쫄이 옷이 있는데 센서를 달고 움직인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약간 후작업을 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캐릭터들이 말을 하고 움직이며 한편의 애니메이션이 완성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배워보는데요. 이 부분을 에디팅을 해줘야 돼요. 딱 닿을 수 있게. 그래서 그 과정, 그거랑 이제 입모양 맞추는 거. 거기까지가 아마 에디팅이 될 거예요. 헐,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내려진 미션. 모션 캡처를 이용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라. 자, 일단 애니메이션 스토리부터 구상해 보는데요. 아니 근데 모션 캡처 할 사람은 두 명 들어가서 한 명은 노래를 부르고 한 명은 춤을 추는 걸로 하자. 왜냐면 모션 캡처니까 노래 진짜 파는 게 아니라 립싱크를 해가지고 해서 얘가 포즈를 잡고 각자 읽어봐. 너도 얘 주고 스토리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원재가 자연스럽게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데요. 스토리에 맞는 모션 캡처의 동작까지 고민해보는 아이들. 짜잔! 옆자리 팀의 애니메이션 콘티가 완성됐습니다. 내일 이대로 잘 만들 수 있겠죠? 요즘 애들은 컨텐츠를 어렸을 때 더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갖다 놓으면 얼추 나오더라고요. 좀 그림이 나와요. 막.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거 주면 잘 못했거든요. 막. 선생님이 3시간 주면은 집에 가서 해올게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해봐 이러면 바로 뚝딱 나와요. 그냥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고생하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내일 가서 열심히 찍고. 네. 파이팅. 서기도 잘 다녀오세요. 네. 네. 조심히 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희 인터뷰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야 먹고 TV 보고 잘 거예요. 타임라인 그렇게 시간 가면 다시 보내. 잘 부족해요.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탐방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카드 꽂았어? 정말 안 꽂았네 카드. 아 진짜 험한데 정말. 아니 내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긴 사람이 쌤이랑 자는 거야. 오케이 좋아. 오. 안 되면 진 거 하나 해보. 묵지 마 하나 해보. 묵지 마 하. 하나 해보. 하나 해보. 잘 가. 쌤이랑 나 내가 쌤이랑 그지 그지 오케이. 친구들이랑요? 그렇지 우리 할게. 뭐 있어요? 혹시 지났고 나이도 그냥 설레긴 하는데 솔직히 별 감흥이 없어요. 오늘 푹 쉬어. 네. 아이. 일단 내일 봬요. 탐방 둘째 날 어제 기획했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 보는 날입니다. 한 남자애가 인싸 여자애의 선글라스를 갈아 끼면서 이제 생기는 일들을 무선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 하기로 했고요. 얘가 그 띵동. 안녕. 약간 얘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는데 보는 사람도 똑같이 부끄럽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는 고마운 혜택.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 글로벌 애니메이션을 발굴, 제작, 유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야. 리허설 같은 거 해보고? 네, 했어요. 저희가 쓴 건데도 되게 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동작을 만들어줄 모션 캡처실. 찍으실 거야? 봤잖아, 지금 너네들이 구성한 영상이 30초에서 1분 사이일 텐데 아마 다른 스튜디오에서 쓰면 100만 원씩 냈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 있는 한에 관심이 있다면 많이 이용하는 게 남는 거야. 누가 먼저 이겨내? 아니, 너가 많으니까. 아니, 화장실에 옷 가리는데도 따라와요? 이거. 오른쪽 상체. 왼쪽 상체, 알겠지? 네. 자, 이렇게 배터리.
이제 중요한 게 자, 이게 다 고가야.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잖아, 이렇게 추렁추렁. 근데 이게 이게 1억 5천이야. 1억 5천이에요? 비싸지. 너무 비싼데요? 개인이 사서 할 순 없잖아. 참 고마운 곳이야.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 우리의 동작과 캐릭터의 동작을 이어줄 잭을 연결해 보는데요. 이 안에 보면 찍히고 발등이 오게. 여기 여기 네. 토 쪽으로 가면 안 돼. 발등으로. 안 됐다. 뭐 찍고 있어요. 아 미안 미안. 자 컴퓨터랑도 동기화 완료. 그럼 모션을 취해 볼까요? 네. 이모아 안녕. 모모야 안녕. 오빠가 선글라스네. 나랑 바빠서 써볼래? 그래, 자. 네, 지금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하거든. 몸을 최대한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거야, 막. 와, 진짜 힘들다, 이거. 눈이 막 땡겨, 이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힘들어. 나 내리고. 아니야. 아... 컷! 저 화장실 간 사람 있었는데. 아, 그래요? 캐리값도 장난이. 저 같은 이거 1억 주고 안 살래. 안 나가도 왜? 그냥 안 살래요. 자, 이번에는 준건이의 차례. 정환이의 상대 역할인데요. 잘 해낼 수 있겠죠? 시작할게. 하나 둘 셋 해줘. 살짝 살짝 알려줄게. 이 실망한 것도 내가 다 너무. 어, 딩동이네. 딩동아, 안녕. 아이고,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있는 힘껏 연기를 펼쳤던 정환이와 준권이. 프로듀서 원재의 지휘를 따라 뛰고, 걷고, 인사하고. 가자. 동작을 완성했다면 이제 그 동작에 맞는 목소리를 입혀야겠죠? 어, 들려. 허허, 이제 직접 성우까지 도전하는 거야? 어려운 불러 내가 해줄게. 오. 그냥 줄여도 돼. 마이크를 옆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적시 조금씩 그냥. 그 상태. 들려? 들려. 준비된? 연출가님? 연출가님. 이렇게 불러주면 돼, 알았지? 성우님, 알겠습니까? 뭐라 부르라고? 연출가라고 불러달라면 불러주면 된다고. 알았어, 연출가님. 오케이. 연출가 바보. 여기 물 두면 위험한가요? 각오해. 우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내가 가져도 돼? 너 남자니까 중저음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휘 이렇게 하라고? 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휙휙휙 하면서 막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어. 휙휙휙 이렇게? 아니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딩동아 안녕? 뭐야 안녕? 어? 못 보던 선글라스네? 나랑 바꿔서 써볼래? 그래! 응 아니야? 아니 너 빠른가? 아 뭐야 왜 그래 또? 아 잠깐만 목소리 안 나와. 아 괜찮았어. 응 아니야. 나도 봐라. 캐릭터 성격에 따라 목소리 톤을 바꾸고 또 움직이는 입 모양에 맞춰 말을 해야 하고.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네 반지도 진짜 못해. 네, 머리는 아주 아주 예리하네요. 맞아. 송곳 같아요. 많이 잘해요. 그냥 말 안 해도 딱 친구들이 성화하는 걸 감독으로서 코치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옆에서 디렉션 감독님 해주시는 말이 정말 너 소질 있다면서 잘한다고 하셔서 좀 놀랐거든요. 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대로 했어요. 직접 대사를 넣는 게 막 뭐 TV에서만 보던 거랑 그런 거여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약간
힘들 거는 예상하고 중간부터는 힘들다가 마지막에 결과물 나오면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오늘 고생 많았고 네. 네. 내일 또 보자. 네, 네. 내일 또 봐요. 고맙습니다. 쉬고 네. 네. 내일 봐요. 네. 네. 지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쏘는 맛있는 저녁. 오늘 어땠냐고. 그게 먼저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재밌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졸리고. 아니, 너희 상태보다 오늘 배운 게 어땠는지. 생각했던 건요, 막 엄청 뭔가 하면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는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만큼 배로 힘들었어요. 아, 배로 힘들었다. 그럼 배로 힘든 만큼 또 남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아? 편집할 때 논산편지 누가 하나로 읽어주는 거 알아서 그렇죠. 요즘 제가 해드리니까 진짜 조금 더 그거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더 좋은 추억도 만들고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할까? 옆자리 팀! 화이팅! 숙소로 돌아가는 찬. 아이고, 어느새 깊이 골아떨어진 아이들. 상상만 해오던 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오늘.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오늘의 도전을 잊지는 못하겠죠. 과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옆자리 팀의 고군분투 탐방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 공항 가야 돼. 네? 네? 공항이요? VR 게임을 체험하러 서울로 간 옆자리 팀. 그곳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옆자리 팀의 다음 탐방도 기대해 주십시오. 옆자리, 옆자리, 안돼! 정말 기대됩니다. 애들이 눈빛이 좀 살아있어가지고. 정원이 말 듣고 너 두드려면 한번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정원아, 고마워.